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동호동에 있는 나대지 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강주광역시 강산구 동호동 빛그린 산단이 있는 부근 본양 농협이 있는 신촌마을 앞쪽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송정에서 삼도동을 경유하여서 올라가는 방향의 영광로 가는 이 영광로의 우측에 빛그린 산단 끝자락 부분에 있는 그러한 신촌마을, 즉 동호동 본양 농협 신촌마을에 있는 앞에 있는 한 필 찍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신촌마을의 그러한 입표석이 되겠고, 이곳의 정미소 부근에 있는 마을 앞에 있는 괴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전망이 확 트여 있어서 지금 잔디밭으로 재배장으로 활용 중이고 있는 삼거리, 지금 보시는 코너에 그러한 주택 옆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 옛전에는 이곳이 주택이었지만 지금은 건축물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양면이 도로에 접해져 있고 남향으로 되어 있고 전면이 확 트여 있는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토지가 되겠고,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으며,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이 되겠고, 회색 부분은 본양 신천 석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본동도에서 농협에서 직진하여서 우여진하시면 삼거리 코너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동로에 지금 동호동 보건진료소가 있는 마을 입구에 있는 그러한 초입 모습의 지금 진료소의 지금 2층 건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삼도와 오래아간 영광로 우측에 있는 빛그린 산단 끝자락 마을인 동호동 보건진료소와 본양 농협이 있는 신촌마을 앞에 있는 나대지로서 한 필지로 구성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본양 농협 광장의 그러한 모습이 되겠고, 바로 앞에 있는 신촌마을 표지석의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곳으로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구 직진하시면은 이곳 삼거리에서 우회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농협 부근에 있는 토지 근접한 신촌 방앗간 정미소의 지금 모습의 건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괴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옛전에는 주택이었으나 현재는 멸실되고 삼거리 코너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양면이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토지의 전경을 여러 각도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귀와 담으로 쌓여 있는 차풀이 우거져 있는 그러한 하절기 때 모습이 되겠고, 타원형 부분의 위치에 토지가 되겠고 지금 중심 부분을 가리키고 있으며, 토지의 형태는 남향으로서 지금 직사각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곳에 바로 나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바로 건축이 가능한 그러한 위치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405제곱 122평 지목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괴관리지역에서 건축시에는 건폐율이 4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내이지만 군이나 시 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추천 용도로는 저는 농가 주택을 건축하실 분, 또 힐링센터나 기타 여러가지
형태로 다용도로 주택지로 최상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동로로 진입하여서 동호보건진료소와 본양 농협이 있는 신촌마을 제각과 정미소가 있는 부근에 있는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매 가격으로는 본 영상의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물건 번호나 물건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물건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아랫부분에 매매 가격도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는 빅그린 산단 농공단지의 근접에 있는 조용하고 아담한 위치에 있는 나대지를 구입하셔서 멋진 주택을 건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올 한 해 동안도 다양한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또는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면은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